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깜짝 놀라셨죠? 국민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을 담아 올해는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드립니다.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. 평창의 눈과 얼음에서 판문점의 새소리까지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평양선언의 군사합의까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달렸습니다.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불을 돌파했습니다. 아직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함께 잘 살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. 올해는 3.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. 새로운 100년, 대한민국의 꿈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.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겠습니다. 국민들만 믿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. 기해년 새해 한반도의 행복과 우리 민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